하나 둘 셋. 오늘 인스타 라이브로 함께하는 오퀸의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쭈쭈쭈쭈쭈. 이제 뭐야,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질문을 미리 받았던 거를 바탕으로 오늘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BJ 꼬북칩과 함께하는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 Q&A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미리 그 인스타 Q&A로 받았는데요. 진짜 질문이 뻥한 치고 한 100개에서 150개 사이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어제 세다가 100개까지 세고 말았거든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트레이너도 아니고요. 그냥 바디 프로필 한번 찍은 일반인입니다. 근데 제가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순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진짜 그냥 저라는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스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키랑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 스펙 먼저 말씀을 드리면 165cm입니다. 지금 몸무게는 오늘 아침 공복 몸무게로 53.4인가? 바프 당일 최저 몸무게는 50.4. 그래서 지금 2주 정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내는데 보통 요즘에는 53, 54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몸무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75kg까지 나갔었고요. 키는 똑같아요. 최고 몸무게랑 최저 몸무게 차이가 25kg고요. 그리고 60일 동안 한 거 기준으로 한 9kg 정도 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다이어트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따지고 보면 26년을 했습니다. 뭐 기간을 딱 정하고 한 거는 사실 한 3년? 한 3년 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었고 그 전에도 되게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되게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다이어트 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 기준으로는 60일을 잡고 했고요. 진지하게 다이어트를 제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했던 것 같고 저 혼자 했던 거는 26년. 평생을 했어요. 세 번째, 다이어트 결심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됐냐면 계기 없이 시작했어요. 아는 언니를 따라서 그냥 운동을 했어요. 살이 빠지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나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고 내가 남들한테 느껴지는 그런 자격지심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계기가 없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계기가 생긴 케이스? 자세한 얘기는 등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운동에 관련된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막 루틴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PT를 받았어요. 개인 PT. 최근 6개월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혼자 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처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혼자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확실히 둘 다 해보니까 혼자 할 때는 되게 길을 돌아오는 느낌?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운동 능력치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대충 하는 느낌? 근데 이번 6개월은 되게 알차게 잘 썼던 것 같은 게 전문가분께서 뭐 제 체형 같은 것도 분석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 6개월을 되게 알차게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PT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 저는 여러분들의 여건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제가 바디 프로필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헬스장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있었고요. 그 직전에는 3시간에서 4시간까지 있었어요. 유산소랑 웨이트를 하루에 무조건 둘 다 했고요. 운동 어떻게 했냐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진짜 질문이 많았던 게 뭐였냐면 유독 저한테 그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다리살 어떻게 뺐냐고. 하체 비만 이라는 게 되게 어필이 많이 됐었잖아요. 너 살 빠졌다고. 팔은 진짜 얇다. 다리가 너무 안 빠져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너랑 촬영할 때도 우리 계속 앉아있었잖아. 그치.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일어나면 그 찍지 말걸. 상체에 비해서 다리가 되게 튼튼했어요. 그 오빠랑 같이 찍은 심즈 영상 아세요? 스튜디오 가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제 다리가 보여요. 되게 허벅지도 통통하고 하여간 하체 비만은 맞았어요. 그 비교적.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하체가 제일 마지막에 빠졌어요. 이게 사람마다 진짜 안 빠지는 부위들이 하나씩 있어요. 저는 그게 다리였어요. 이게 끝까지 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뺄 수 있을 때까지 빼면은 그 부분이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지는데 그 순서가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는 점? 제가 50kg까지 빼면서 느껴진 게 운동으로 안 되는 게 진짜 없구나. 여기까지 빼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빠지는지를 몰랐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이렇게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에 있는 이너사이, 아웃사이 이렇게 다섯 개를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 헬스장 기구 중에 이너사이
이렇게 다리 벌려가지고 이렇게 조이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 브이로그 보면 나오는데 그게 허벅지 내전근 그 안쪽 살에 진짜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엉덩이 운동을 해야 그 뒷벅지에 그 햄스트링 있잖아요, 그게 조금 늘어나면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체 다리가 좀 걱정이신 분들은 저는 힙 운동도 같이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소, 유산소가 진짜 중요해요. 염분 조절, 그러니까 짠 거 많이 안 먹고 유산소 많이 타면 다리살이 많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저염 식단을 했었고 유산소는 거의 맨날 탔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이렇게 다리살이 빠지는 루틴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이너사이, 아웃사이 이렇게 다섯 개가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하체 루틴이고, 힙 운동을 같이 하셔라, 저염, 유산소 이렇게 타시면 하체를 빠진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통에서 표준으로 가는 거는 쉬운데 표준에서 마름으로 가는 건 어렵다고 하는데 퀸님도 그러셨는지 궁금하다. 이게 진짜 저도 75kg에서 55kg, 그러니까 통에서 표준으로 넘어가기도 해봤고 55에서 50kg까지 이렇게 마름까지도 가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kg보다 이 5kg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뚱뚱이나 그 통통하신 분들이 표준 몸무게가 되는 것도 물론 힘들어요. 근데 통 몸무게에서 마름까지 내려가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55kg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식단 조절 그렇게 막 빡세게 안 하고 해도 운동을 워낙에 막 3시간씩 하니까 되게 잘 내려갔었는데 55에서 50kg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식단 30? 유산소 70. 뚱뚱하신 분들은 유산소 많이 타시고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언정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표준에서 마름으로 넘어갈 때는 식단 60 그 이상, 그리고 운동이 한 40.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운동을 안 하면 금방 다시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면 체지방이 좀 걷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조금 탄탄한 몸을 만들어야 유지하는 것도 훨씬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마름을 유지하는 건 좀 힘들어요. 왜냐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한 55kg 정도를 유지하고 운동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음 질문. 운동하기 싫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저도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가기 싫은 적 되게 많아요. 바프 한 달 전?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다 갔어요. 저는 주말, 공휴일, 뭐 그날 다 갔어요. 일어나면 그냥 운동복부터 갈아입었어요. 그냥 양치하면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일단 가긴 가요. 만약에 바디 프로필이나 뭐 대회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면 하기 싫은 날에는 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게 좀 강박이 좀 생겨가지고 집에 유산소 기구를 해놔서 진짜 운동하기 싫은 날에는 그냥 핸드폰 보면서 유산소 그냥 설렁설렁 타기라도 하거든요. 그것마저 귀찮다 그러면 약간 일상의 습관을 조금 바꿔보세요.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원래 뭐 지하철을 탔어, 그럼 걸어가기도 해보고, 아예 놓지 않는 게 중요하지 뭐 그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하는 걸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하기 싫으면 하루를 쉬어요. 근데 그게 이틀이 되지 않게끔 해요. 어제 안 했으면 오늘은 무조건 하고 그 다음날 쉬고. 운동 관련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질문은 식단 관련 질문입니다. 운동은 해도 식단을 못하겠던데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저도 운동보다 식단이 훨씬 어려웠거든요. 식단은 어떻게 짜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T를 했잖아요. 그래서 식단도 PT쌤이 다 짜주셨어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류를 이렇게 나눠서 주신 다음에 뭐 그람수 정해주시고, 여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처음에는 선택을 해서 먹었고 나중에는 거의 닭고야 식단으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건 비추천인 게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게 아니라면 닭고야를 계속 먹으면 사람이 미쳐요. 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종류를 조금 다양하게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꼭 포함을 해서 같이 먹었고, 야채, 야채가 진짜 중요해요. 탄수화물은 고구마, 현미밥, 단호박 이렇게 세 개를 많이 먹었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 계란, 소고기 이렇게 세 개를 먹었는데 거의 닭가슴살이랑 계란만 먹었어요. 제 인스타 들어오시면 식단 스토리 저장 목록에 D-60일부터 1일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식단 다 올렸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저는 노브랜드 닭가슴살에 후추 뿌려가지고 그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먹는 게 가장 맛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최다 질문 베스트 3 중에 하나였는데요.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참으셨나요? 다이어트 할 때 땡기는 음식 어떻게 참으셨나요? 식욕 어떻게 참으셨나요? 진짜 식욕 참기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게 그만큼 저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식욕이라는 건 인간의 욕구잖아요. 진짜 식욕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졸리면 자는 것처럼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팁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질문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건 다들 궁금해 하신다는 건데, 저는 탄산수, 제로콜라, 나랑즈 사이다, 이 0칼로리 음료수 있잖아요. 이 탄산들이 포만감을 좀 줘요. 그래서 진짜 배고파서 미치겠을 때는 일어나서 탄산수를 한 잔 때려요. 물론 한 10분 지나면 꺼지긴 하는데 약간 포만감을 조금 채워주는 용도로 0칼로리 탄산음료 괜찮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비포 사진을 봅니다. 제가 뚱뚱했을 때 사진을 보면 식욕이 뚝 떨어져요. 인간의 그 식욕을 너무 억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니까 조금 나한테 조금 관용을 베풀 때는 베풀어라 가 저의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치팅데이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치팅데이를 가졌어요. 어떤 유튜브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디 프로필인데 치팅데이를 왜 하냐.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저는 그 치팅데이의 동기로 운동을 더 했고요. 치팅데이를 먹고 나서 그 힘으로 진짜 운동도 더 하고 식단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동기부여 용도로 저한테는 그 채찍과 당근 중에 당근 역할이 치팅데이였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치팅데이를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치팅데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했어요. 그리고 식단 관련된 제품 추천, 저는 뭐 광고, 협찬 이런 거 전혀 없고 제가 다 먹고 직접 먹고 나왔던 내용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혹시라도.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내 돈 내 산. 아까 말씀드린 제사랑 제로콜라.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이렇게 좀 해져 있는데요. 일단 소스로는 강추 스리라차. 이 스리라차가 없었으면 아마 이 전국에 있는 다이어터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좋은 게, 이게 뭐냐면 이츠 베러 마요라고 해가지고 이게 비건 마요예요. 마요네즈인데 콩으로 만든 마요네즈예요. 그래서 이 으라차차 소스랑 섞어 먹으면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0칼로리가 아니라서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되고 조금씩만 짜서 드셔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친구한테 추천받은 소스가 이거거든요. 쿠팡 해외 직구? 그걸로 산 건데 치폴레 렌치 소스 칼로리 프리. 요게 0칼로리예요. 그래서 이건 마요네즈는 아니고 그 약간 이국적인 맛 나요. 이것만 먹으면 약간 취향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탈 수 있어서, 으라차차 소스 섞어 먹으면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 살찌는 맛은 없지만 섞어 먹으면 나름 먹을만해요. 제가 요렇게 진짜 직전에는 이렇게 거의 많이 먹었고, 이거를 샐러드에 뿌려 먹었어요. 그래서 샐러드 저는 이거 먹었거든요. 이거 뭐 요런 식으로 세척된 거 소분되어 있는 걸 많이 사거든요. 쿠팡이나 SSG에서 산 거고요. 요건 되게 유명한 건데 하인즈 케찹. 이거 노슈가로 꼭 사셔야 됩니다. 계란후라이에 케찹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처음에 계란후라이 뿌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날 계란후라이 폭주를 했어요. 3개인가 4개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얘를 좀 조심하는 편인데, 유지어터 할 때 계란후라이에다 요거 뿌려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추천. 그리고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초코꼬부치. 제가 괜히 BJ 꼬북칩이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이 꼬북칩 말고 초코 꼬북칩이 한참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 핏블리님이 진짜 강추하면서 드셨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게 모르는 맛이라서 궁금해서 먹고 싶었고, 끝나고 1회 1 꼬북칩 했고요. 짜장면, 과자. 이게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하도 탄수화물을 제가 엄청 제한해서 먹다 보니까 빵, 짜장면, 과자 평소에 진짜 안 먹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런 게 미친 듯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추구TV님한테 제가 물어보다가 답변해서 들었던 게 뭐냐면, 몸이 하도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살찌는 음식들이 뇌에서 이렇게 땡기기 마련이래요. 본능적으로 도넛, 케이크, 밥도 아니야. 약간 뭐 케이크, 도넛, 빵 이런 류가 진짜 엄청 땡기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유지어터 기간에 최대한 조절을 안 해주면 금방 막 10kg도 찌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바디 프로필 끝나고 약간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는 중이고, 진짜 탄수화물이 인간 성격의 근원지다. 운동과 식단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인데, 둘 다 너무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운동. 식단 없이는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치새끼 식단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 멘탈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정신승리하기도 굉장히 좋고 눈에 보이는 성취감? 그래서 운동이 너무 좋고 운동하는 내가 좋아요. 식단
먹을 때는 그런 성취감이 없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니까. 근데 평생 하는 식단을 가져갈 게 아니라면 저 같은 그 닭고야 식단은 절대 평생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바디 프로필로 봤을 때는 식단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는 바디 프로필 할 때 식단이 더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전후 차이. 살 빼고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존감, 두 번째 멘탈. 내가 너무 멋있어. 운동하는 내가 너무 좋고 그걸 그러니까 살 빠진 그 마른 내 모습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내 노력의 그 과정이 너무 좋아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훨씬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멘탈. 이게 바디 프로필이나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멘탈이 진짜 무너지는 경우가 하루에도 5조 5억 번이거든요. 무적이 된 느낌?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것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멘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것도 질문 베스트 3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뿌듯했던 순간을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는 정체기. 54kg에서 왔어요. 54kg에서 53kg가 되기까지 거의 2주 정도가 걸렸거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문을 닫았고 제 의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막 변화하는 것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진짜 힘들어져요. 이것도 되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어요. 요거 세 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고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역순으로 가면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아 내가 걸을 사람이 걸러져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두 번째였던 게 뭐였죠? 코로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다이어트를 완주했다는 게 되게 끝나고 나니까 훨씬 성취감이 되게 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안 빠질 것 같았는데 그 성취감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긍정킹이다. 아니요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이거에 관련된 또 기타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건 빠르게 말을 할게요. 튼살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 튼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살이 쪘던 분들은 살이 다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허벅지나 이렇게 안쪽 살 뭐 확 찐 게 아니라 원래 뚱뚱했던 사람이라 튼살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뚱뚱했다가 살이 빠졌던 거에 대한 훈장이 튼살이다 라는 정신승리를 하는 중이고요. 탈모는 안 오셨나요? 안 그래도 머리숱이 없는데 더 빠질까봐 걱정입니다. 탈모 유전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비오틴인가? 뭐 이런 영양제 같은 거 많이 챙겨 드시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디 프로필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들였나요?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바디 프로필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PT를 받았잖아요. 가장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 PT를 20회 받았습니다. 이거는 너무 헬스장마다 다르고 또 무조건 비싸서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고 PT를 찾으시는 게 좋고 PT 비용으로 약 한 15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근데 헬스장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100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의 PT 비용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혼자 하실 수 있으면 PT는 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튜디오!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스튜디오마다 너무 다른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한 평균 30에서 5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의상 비용 같은 경우도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찍고 싶은 의상들을 제가 직접 다 샀어요. 그래서 의상도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썼는데 그 스튜디오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의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잘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싶어 제가 샀거든요. 결론적으로 안 쓴 것도 되게 많아서 그냥 스튜디오 옷 입을 걸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가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중요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몇 백을 들여서 준비하는 바디 프로필인데 그 날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막 메이크업 했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머리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냥 돈을 주고 샵을 갔고요. 저는 8만 원 들었습니다. 태닝 10만원, 왁싱 한 5만원 이 정도로 들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는 바디 프로필에 300에서 한 400만원 정도의 돈을 썼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일만 했거든요. 일만 하고 뭐 돈을 벌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야식 시켜 먹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이 26살이라는 기간이 이대로 코로나 때문에 끝나고 살이 찌는 게 싫어서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투자고, 내가 만약 이걸 안 했다면 여행을 갔을 건데 여행 간 비용을 내가 그냥 나를 위해 투자하자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한 비용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었지만, 뭐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아끼면 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한 투자로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던 거지, 학생분들이나 그냥 그런 것들이 힘드신 분들은 개인 헬스 운동, 홈트레이닝 하시면 제 생각에는 100만 원 미만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분 조절을 하셨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수분 조절은 PT 선생님의 관리 하에 시키는 대로 했고요. 체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그 굳이 수분 조절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체지방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예 없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수분 조절까지 했고, 피부가 되게 얇아져요. 그래서 근육이 조금 더 그 당일에는 되게 잘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안 좋은 점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약간 얼굴살도 같이 이렇게 말라버려가지고 되게 늙어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진은 잘 나와요. 만약에 체지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 4일 정도는 수분 조절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가 저의 그냥 경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저는 안 먹는 것보다 안 마시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일에 물 못 마시고 딱 끝나고 에비앙 이렇게 마셨거든요. 그게 진짜 최고. 완전 짜릿했어. 마지막 질문은, 바디 프로필도 찍으셨는데 다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나면 되게 공허해져요. 왜냐면 진짜 온전히 나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기간이거든요, 바디 프로필은.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공허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뒤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 하고 싶은 걸 다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게 바디 프로필이었고 유튜브였는데, 이제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하고 싶은 일 위주로 많이 했다면 이 다음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임용고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제가 이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그런 멘탈들을 가지고 조금 더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그냥 성장하는 거.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맨날 저 돌멩이라고 하는데, 이제 돌덩이로 진화했으니까 바위가 될 겁니다. 더 단단해질 거예요. 여기까지 저의 다이어트와 바디 프로필, 인생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진짜 거의 막 150개가 넘었기 때문에 모든 답변을 다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련된 답변을 최대한 드려볼게요. 댓글로 많이 소통해요, 우리.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빠이 유바.